지난 여름 두 명의 한국 대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LA에서 뉴욕까지 미국 14개 주를 거치는 횡단을 했습니다. 뉴스 매거진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었죠. 그 주인공 심용석, 백덕열 두 청년이 67일간의 여정을 영상으로 담아 뉴스 매거진에 보내왔습니다. 이들의 자전거 미국 횡단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우리나라 대학생 두 명이 일본의 위안부 만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80일간 미국을 횡단하며 LA에서 뉴욕까지 6,000km 구간을 80일 동안 달리는 미국 횡단에 나섰습니다. 강제동원 위안부의 역사와 현실을 알리고 있는 목숨을 살면 내 몸을 회사가 되어 내 만남이 한다 저는 제가 너무 맞았으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저희를 통해서 이 문제에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용석, 백덕열 씨는 또 시카고 뉴스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께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횡단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리플A 프로젝트의 심용석입니다. 우선 트리플A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트리플A 프로젝트는 각각 A의 각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A인 Admit. 일본군 정부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며, 두 번째 A인 Apologize. 진심 어린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 교육에 힘쓸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A는 Accompany. 저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흠과 마음을 안고 동행하며 저희 프로젝트를 보신 많은 분들은 저희와 같이 동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6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6,000km의 자전거 횡단을 미국 자전거 횡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의 일들이 어제 같은데 벌써 두 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는 저희 일상으로 복귀해서 학업에 충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기록을 영상으로 담아 잘 편집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출판할 계획이 있는데요. 또한 저희 트리플A 프로젝트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트리플A 프로젝트 2기, 3기, 4기를 뽑아 매년 미국 자전거 횡단에 나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전 세계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리플A 프로젝트 장기 계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고자 함이 저희 계획의 목표입니다. 저희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A 프로젝트의 백덕열입니다. 미국을 자전거로 횡단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뜻깊은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어느덧 귀국을 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순간들을 회상해보면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대 젊은 청년들이 처음으로 도전을 한 것이고 작은 움직임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더 발전되고 성숙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제동원 위안부 이슈와 여성인권을 위해 미국을 횡단한 두 청년의 스토리가 미국 14개 주에 어떤 씨앗으로 심겨져 어떤 열매를 거둘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지난 여름 뉴스 매거진에서 조명한 이들 청년의 시카고 방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그 다음에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시티, 그리고 미주리주, 그리고 일리노이주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40일 넘게 오는 동안 한 10개 가까운 주를 지금 이미 건넌 것 같아요. 한 4개 주도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 구절이 있는데 자전거에 붙여놨거든요. 윤동주 시인의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기 위한 까닭입니다라는 시 구절이 있는데 힘이 들 때마다 뭔가 그 구절을 보면 좀 힘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들 때 자전거를 탈 때 저절로 고개를 숙여지는데 그 자전거 위에 딱 붙여놨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도서관에서 우연히 읽은 아메리카 자전거 횡단이라는 책을 보고 아 이렇게 자전거로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도 꼭 커서 미국 자전거 횡단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군복무를 하면서 독도 경비대로 군복무하면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 같은 네오반 후임인
덕열이를 만나서 서로 마음이 너무 잘 통했어요. 또 그 서로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서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었고 마음도 서로 잘 나눌 수 있었고 생각도 공유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녁 후에 우연히 보게 된 소녀 이야기라는 영상을 보게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는데 10분짜리 애니메이션 이렇게 큰 감흥을 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찾아뵈면서 더 마음을 굳게 가졌는데요. Protest like this in four other cities. The journey will be a torture, a very harshful one. But this is the tool we choose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comfort women issue in the United States. The Abe administration must fully admit Japan's responsibility for system of sexual slavery. Second, apologize. Finally, accompany. No human being should suffer from what this grandma went through. 'Familiar with the work before, and we support it. And what I learned today is how much effort they are putting into this. The bike ride from across the country, and then here on the streets greeting people and informing them. I can see how seriously they take the work and how important it is to them. And we respect that. I mean, obviously, I think it's really terrible, the things that people had to go through and the fact that nothing was done about it really ever. It's inspiring that there's young people my age and in a similar position as me that are willing to spend time making it right and raising awareness for it and apologizing, really. So I love it.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짧게 있었어요. 이렇게 아 이걸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경험했던 순간이 그 캔자스 시티였거든요. 너무나 40도 가까운 더위에 그리고 너무 습한 날씨 그리고 어필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올라가는 내내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뜨문뜨문 들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게 그 원동력은 일단은 그 이기녀 할머님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 간 다음에 가서 할머니 위안부 문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에게 저희 프로젝트를 알리고 또 좀 큰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어떻게 보면 큰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 도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뭐 아직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든 그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그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저희를 보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이 문제에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이 보여